올라 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최근 RTX 3060의 2월 25일 출시를 앞두고 게이머들이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죠. 공급량 부족이 주 원인으로 꼽히지만 상황을 악화시킨 주 요인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과 채굴 업자들의 무분별한 그래픽 카드 사재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일 엔비디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도 역시 게이머 중 하나고 또 새로운 게임에 들어갈 다양한 기능과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게이머들의 이런 요구를 채우기 위해 게이머를 위한 GPU를 설계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및 뭐 다양한 딥러닝 그리고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암호화폐 채굴도 그중 하나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2월 25일 RTX 3060을 출시함에 있어 이 그래픽 카드를 게이머들이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전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밝힌 이 조치, RTX 3060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통해 이더리움 암호화폐 채굴을 감지하게 되면 해시 속도를 조절해서 약 50% 정도 채굴 성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RTX 3060의 채굴 성능 제한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상의 제한이 아니라 드라이버 및 그래픽카드의 바이오스 그리고 GPU까지 모두 함께 작용하는 수준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라이버 조작 및 시스템 바이오스 조작만으로는 이 채굴 성능 제한을 풀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90, 3080, 그리고 3070, 여기에 3060Ti까지 기존 출시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고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이 채굴 성능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새롭게 이 제한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해외의 한 유튜버는 이미 수령한 조택에 RTX 3060을 가지고 이더리움 채굴을 시도해봤습니다. 채굴이 시작되자 해시값이 41.5에서 24로 급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전용 드라이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카드가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바이오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채굴을 감지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카드라도 있습니다. 아직 오피셜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출시된 RTX 3090이나 3080 그리고 3070과 3060Ti 이어 이 앞으로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된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건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그래픽 카드들에는 채굴 성능 제한이 똑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오피셜로 확인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엔비디아가 RTX 3060을 통해서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와 마이닝용 그래픽 카드를 분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번 RTX 3060의 채굴 성능 제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전문 채굴을 위한 CMP 채굴 GPU 라인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프로세서, CMP라는 채굴 전용 시리즈를 내놓겠다는 건데요. 공개한 제품은 총 4가지 모델로 1분기에 2개의 모델이 출시되고 2분기에 또 2개의 모델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의 채굴 성능으로 제품을 구분해 놨는데 이 도표만 봐서는 기존 RTX 시리즈와 어떤 연장선의 연결점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RTX 3060의 해시값이 40대 그리고 3070의 해시값이 50에서 60대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략 이 CMP 라인업이 RTX 라인과 포지션상 매칭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엔비디아의 채굴 성능 제한 발표와 이 CMP 출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용 GPU와 채굴용 GPU를 구분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측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수율이 좀 떨어지는 GPU 칩들을 채굴용으로 재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낭비되는 부분 없이 생산되었던 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분명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이런 채굴 효율 제한이 완벽하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이제 채굴 효율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굴에 사용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바이오스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든 과연 뚫어내지 못하겠느냐, 분명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도 현재 반년 가까이 공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CMP 시리즈가 과연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채굴충들의 이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반토막이 날지언정 CMP 카드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채굴충들은 지금처럼 RTX 30 시리즈에 손을 댈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채굴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채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 채굴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시장이 받고 있는 타격을 생각하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채굴 성능 제한 그리고 CMP라는 채굴용 시리즈의 출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치가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의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토 채널은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정보 및 리뷰 등을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